보상이 어땠어? 내가 상담할 때 무당이 어때서라는 말을 가끔 해요. 그건 정말 신이 강한 사람들한테 해주는 얘기고, 내가 세상의 모든 일들이 노력하고 열심히 해야 되잖아. 근데 열심히 하고 노력해도 안 된단 말이야. 자네가. 인애, 굴욕, 상처는 많아야 되고. 누가 최근에 돌아가셨니? 가까운 분이? 저희 엄마 친정 엄마? 4년 됐는데 왜 천도제도 안 해주고? 했어요. 절에서 우리네서 여기에서 우리 같은 부담 데서 네 대구 803 식당에서 여기서 꺼져가지고 했는데 다 천도제가 안 됐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안 됐다고 하는 거는 그 하신 분이 네. 성심성의껏 하셨겠지만 내가 느낀다는 거는 천도가 어머니가 됐으면 내가 안 느끼겠지. 간단한 얘기고. 사람의 상처가 많아야 된다. 남편 있어? 왜 없겠어? 있어 봤잖아. 아니요. 네. 근데 오빠는 아예 없었어, 처음부터 지금까지. 36에 결혼을 하려다가 이렇게 돼서 지금 무당이 된지 19년 차고. 나 하나 다 자네하고 별반 차이가 없어. 그럼 못하게 전보로 다니니? 제가요? 뭐하러 용군에 의뢰해서 뭐하러 상담하러 와. 가장 큰 거는 답답하고 궁금하니까 오겠지만, 오늘 뭘 궁금한지 모르지만, 오늘 내 입에서 나가는 얘기는 자네가 그냥 생각하고 있는 거, 그거 내가 해답을 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 이 얘기는 자네의 팔자고 자네의 운명이겠지만 자네가 다 예견직견하고 있다는 거예요. 알겠어? 궁금한 거 물어봐. 지금 뒤에 엄마가 계시고 쭉 조상님들이 줄쫙서 있대요. 전신이 아니고 그래서 그 때문에 신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조상이 계신 거하고 네가 신을 받는 거하고는 별개야. 엄마는, 어머님은 돌아가신 지몇해안 되셨잖아. 귀신일 뿐이야. 그분들이 계셔서 신을 섬겨야 되는 건 아니야. 그거는 그 누가 그렇게 하셨는지 그건 좀 어폐가 있는 거고. 조상님들이 가장 우리가 무당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야. 한지고 한 많은 엄마잖아. 고생만 하다가 살만 하니까 떠나셨거든. 그리고 또한 많다는 거는 자네 엄마도 신의 조력이 굉장히 강해. 그래서 엄마도 무당 아닌 무당을 뺨치는 사람이셨을 거란 말이지. 그런 분이 신을 섬기고 존중 안 하시다 보니까 엄마의 삶 자체가 많이 아프시고 힘든 그 생활을 하셨을 거란 말이지. 근데 그게 그 신의 그 풍파라고 하지. 그걸 딸인 자네한테 그대로 주고 간 거예요. 그 조상님들은 다 천도를 하해 드리면 되는 거고, 가장 큰 거는 왜 너를 외롭고 힘들게 하는 줄 아니? 간단해. 네 주위에 아무도 안 남겨놓을 거야. 자식들도 마찬가지고. 연락이 안 돼요. 왜 그러겠어? 신만 의지하고 살라고. 신에서 그렇게 주변의 모든 이들을 부모님은 일찌감치 떠나게 할 것이고, 부모, 형제들이 있어도 남처럼 살아야 되는 거고, 배 아파서 낳은 자식도 연락이 안 되는 거고. 왜? 간단한 거야. 몰라, 다른 선생들은, 다른 무당 선생들은 너한테 뭐라고 했는지 모르지만, 삼촌이 봤을 때는 그냥 이길 가. 무당이 어때서? 어때선 상관없고 이제 금전적인 부분도 있고 이러니까 제가 하지를 무슨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가장 큰 거는 물론 무당이 되려고 해도 돈이라는 게 필요해. 갖고 있어야 되는 거고. 쉬운 말로
뭘 하려고 해도 뭐가 있어야 돼. 네. 근데 그렇게 극으로 몰아붙여. 극으로 몰아붙인다고. 네가 죽지도 못하게 죽을 만큼 몰아붙여. 그게 신이죠. 금전적으로, 일적으로 모든 게 인간관계 다 끊어놓고 철저하게 외톨이가 되고. 그래서 내가 무당이 어떻고 무당되라는 거야. 19년 차야. 네. 난 개인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열 손가락 안에 들어간다 생각하는 무당이에요. 남들은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상담 많이 하고 군 많이 하고 또 옳고 바르게 살라고 노력하고 있고 무당계에서 나를 뭐 존중해주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봐. 그럼 그 안에 있어서 19년이라는 세월 동안 나도 노력 많이 했을 거 아니야. 내가 노력하면 돼. 그리고 어머님은 천도가 안 돼서 안 가고 계시는 게 아니라 그냥 어머니는 네가 제자가 되면 너한테 한동안은 머물러 계시겠다. 그냥 나를 보는 것 같아. 내가 무당이 되고 나서 어머님이 3년 있다 돌아가셨거든. 그래서 천도제 진우기 굿이라고 하지. 그거를 우리 어머님께 49제 때 한번, 아니 35제 때 돌아가시고 나서 5일째 되던 날그 굿을 했었고 또 49제 때또그 굿을 해드렸고 3년 탈상이라고 하지. 3년 때 되던 날또그 굿을 해드렸어. 근데 안 가시더라. 왜 자꾸 보내려고 하냐고. 신령님들 수발하겠다고. 우리 어머니 그래서 가신 지 지금 한 4, 5년 되셨나? 계속 계시다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너희 어머님도 천도가 안된게 아니라 지금이야 그 뜻을 알겠다. 네가 제자가 되면은 한동안은 네 옆에서 너희가 모실 신령님들 수발 든다고 하지? 그러려고 안 가시나 보다. 무당 되라. 네가 어머니 깎게 물고 그냥 내 안에 신이 계시고 나를 살려주겠다고 오신 신들이 계시면 계신다 생각하고 느끼고 보일 거야. 꿈에는 느껴질 거고 네, 꿈도 맞아요. 많이 꿀 거야. 많이 꿔요. 맨날 꿔요. 그게 신이야. 그리고 잘때 계속 얘기하고. 니도 모르게 계속 네 입에서 네가 네. 얘기하면서도 너 스스로 놀래잖아. 네, 놀래가 깨고. 내가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네, 맞아요. 네 의식 속에서 하는 게 아니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무당이 되라는 거야. 난너 정도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난 무당이 됐거든. 아무 일도 못 한다. 네, 아무것도 못해요, 어디 가서 네가 오봉 들고 식당에 가서 알바를 해도 어떤 이유에서 거기서 일을 못 해. 네, 아무것도 못 해. 안 근데 되더라고요. 네가 마음 먹고 그래 무당도 되려면 내림도 받고 삼산도 돌고 그래야 돼. 돈 없잖아. 네가 마음 먹으면 그거를 열어주시는 게 신이야. 그게 첫 번째 너한테 그분들이 보여주실 거예요. 무당해. 해서 네가 열심히 하네. 금전적으로는 절대로 외롭지 힘들지 않을 거야. 대한민국에 무당이 70만, 80만, 100만이라는 소리도 있어. 100만 명이 다잘 불리는 거 아니야. 그중에 1%야. 1000명도 안 돼. 500명도 안 되고 단 1, 200명이 대한민국에서 난다 긴다 하고 계셔. 그중에 나도 속해 있다 생각하고 그런 자리에 네가 들어오는 거야. 근데 너는 신이 벌써 맑게 영검하게 자리를 잡고 계셔. 그래서 무당이 되라는 거야. 그냥 신기가 있고 신가물이고 풍파가 있으니까 무당되라는 게 아니야. 네가 지금 자리를 바꿔서 네가 내정을 봐줄 수도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니? 지금은 부산에 사는 거야. 무당이다. 마음속으로 빌어. 그냥 신 섬기고 간다고. 신은 절대 배신배반이 없어. 사람은 배신배반이 있잖아. 네가 마음을 주고 너를 허락하고 그 안에서 자식을 낳고 그런 사람도 다른 인연을 만나고 다른 사람들을 보고 거짓말하고
그게 인간 세계야. 근데 이 신의 세계는 내가 이분들만 찾고 내가 이분들만 의지하면 이분들이 다 해주셔. 그렇지만 거기에 그만큼 피나는 노력이 필요한 거고 한없이 많이 울고 살아야 될 거야. 너무도 힘든 길을 갈 거야. 근데 그것도 가시밭길도 가다 보면은 비단길이 나와. 나는 소위 비단길을 지금 가고 있다고 나는 자칭을 해. 그러면서도 소홀하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기도라는 것도 하고, 그리고 또 해마다 나는 내 굿을 해. 그걸 진적굿이라고 해. 금년에도 7월 7석, 7월 8일, 이틀을 걸쳐서 내 굿을 성대하게 할 거거든. 사람 믿지 말고, 조상님, 신령님들 믿고 살아. 마음속으로 가겠습니다. 의지해봐. 너첫 번째로 금전적인 것부터 너 열어줄 거야. 그래서 옳고 바른 선생 만나서 이길 가. 난 그게 네가 답이고 네가 살 일이야. 너 있잖아. 하루에도 12번씩 죽고 싶잖아. 죽지도 못했냐나. 작년까지만 해도 몸에 손 많이 댔어요. 그래봤자 네 상처만 몸에 기스만 나고 흉만 나고 병원비만 나가. 그런 짓거리 하지 마. 25톤 덤프트럭에 짐을 가득 찬 차가 와서 너가 거기에 뛰어들어도 그 밑에 깔려 들어가서 대갈배기고 어디가 기스만 나지 절대로 안 죽어. 광안대교에서 네가 떨어져서 자살을 한다고 물에 들어가도 그 옆에 요트 타던 할머니가 아, 요트 타던 양반이 건져줄 것이고 너 절대로 안 죽인다. 괜한 짓거리 몸에 아프고 기스 나고 고생하고 아픈 짓 하지 마라. 너 죽지도 못해. 너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냥 19년 전에 나를 보고 있는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궁금해서 물어보러 왔지만 앞으로도 다른 곳 가도 네가 더 궁금하면 물어봐. 근데 오늘 내한테 이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궁금하진 않을 거야. 나는 다른 거 해라. 내년이 좋다, 4월달이 좋다, 나 이런 얘기는 안 해. 하루라도 빨리 무당되라. 무당되거든 네 어머니부터 먼저 오시겠다. 엄마부터 니네 네가 모신 신령님들 당신이 안 하신 거 평생에 엄마가 안 하신 무당으로 사셔도 되는 양반이 안 하신 거 그거 아마 수발하고 당신 업장 다 끄시고 그리고 극락을 가시든 천국을 가시든 그러게 가실 것 같다. 또 궁금한 거. 그건 말고는 진짜 시인의 길을 가야 되나? 다그 얘기를 하셔가지고 세분 지금 오늘까지 준비를 해야 되는데 막막하기만 하고 지금 준비하지 말고 마음 먹어. 그냥 마음만 먹고 네가 마음 먹고 네 마음속으로 빌어. 네한테 지금 와 계신 분들이 꽤 많이 계셔. 그분들한테 저기 가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살려주고 도와주시라고. 어떻게든 해결이 될 거야. 네가 네 인정을 하라고. 제가 인정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만 물어보러 다녀. 똑같은 얘기 나와. 좋은 선생 만나서 이길 가. 그리고 음력 네가 생일 8월 26일? 내가 생일이 두 개야. 하나는 내가 태어난 날. 하나는 내가 무당이 된 날. 내가 태어난 날은 7월 7석이야. 내가 무당이 된 날은 8월 26일이야. 그래서 생소하지 않다. 아무튼 신의 운이 차고 들어와 있어. 이길 가. 마음 먹으면 어떻게든 신령님이 열어주실 거고 금전적인 거. 또 마음 먹으면 너한테 좋은 선생 분명히 보내주실 거예요. 무당했냐나. 그것밖에 할 일이 없어. 그리고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사람이 그 맛을 안다는 말이 있듯이 너한테 상처나 한이 많으니까 상처나 한이 많은 게 많아서 무당들이 대부분 돼. 넌그 상처나 한이 많아서 잘할 것 같다. 잘한다는 거는 엄청 네가 열심히 할 거라는 거지. 노력 안 하면 이것도 안 돼. 네, 맞아요. 힘내라.
네, 감사합니다.